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즉 8월 7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분은 판사 출신입니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겨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국회에서 열린 그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이어서 보수 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자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과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집권당의 대표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죠. 변호사, 판사, 판사,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 말에서는 권세훈 전 국정원장을 유죄인으로 완전히 단정을 합니다. 유죄 중에서도 가장 큰 유죄인 이완용, 즉 매국 반역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대한, 삼권 분립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헌법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인으로 추정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판은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이런 과격한 말은 그 원칙을 다 부수는 겁니다. 아직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유죄인으로 멋대로 단정하고, 이런 폭언을 통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법방해입니다. 삼권 분립 원칙의, 더구나 국회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입니다. 이 잘못에 비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 혐의는 사소한 겁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70년입니다. 8월 3일 날 미국 닉슨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기자들 상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찰스 맨슨 사건을 신문이 거의 매일 일면에 다루고 있다. 그는 직관적으로 8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죄인이다. 죄인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Who is guilty? 죄인이란 뜻이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맨슨이란 이자가 흉악무도한 살인범인데, 그 전해에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하들을 4명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유명한 영화 배우 샤론 테이트의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샤론 테이트와 친구 5명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샤론 테이트는 한참 유명해지는 여배우였는데, 이 사람의 남편이 로만 폴란스키라는 또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수사와 재판 과정이 아주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이 너무 크게 보도한다, 그런 선정적 사건을 왜 너무 반복적으로 보도하느냐 하는 것을 닉슨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 맨슨을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Who is guilty? 물론 이자는 나중에 살인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감히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을 죄인이란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언론이 비판을 했습니다. 피고인으로 했어야지. The accused. 피고인이란 표현을 하지 않고 왜 who is guilty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렇게 해서 백악관이 곧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그 닉슨의 발언을 취소한 거죠. 맨슨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이제 무기로 그 뒤에 감형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만약 추미애 대표한테 적용한다면 추미애 대표는 당장
어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금 파기 환송심 선고를 이달에 있을 예정인데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세훈 전 원장한테 적용된 것은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 지금 재판부에 뭘 주문하고 있느냐 하면, 매국노라는 것은 반역자입니다. 매국노라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매국노에 준하는 범죄는 여적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건 사형밖에 없습니다. 적과 더불어 조국을 기업했다는 죄를 여적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환의 죄, 내란의 죄,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매국노에 해당하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무기 또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세훈 피고인한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형량을 높여가지고 사형 또는 무기를 선고해달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더구나 법률가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지금 검찰과 우리 법원에 법률재판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라 혁명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치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초법적 폭거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폭언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은 이 추미애 씨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상권 분립의 원칙, 그리고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또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이분은 오늘, 그러니까 8월 8일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와 같다면서, 원전 원장은 국정원을 나치 게슈타프로 전락시켰다. 민간인 3,500명을 히틀러처럼 사이버 유겐트를 양성해 정치 공작에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정치인이 할수 있는 최대급의 과격한 표현입니다. 괴벨스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교했어요. 괴벨스는 히틀러의 가장 중요한 참모였고, 폭력과 전쟁을 선동해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사냥, 전쟁 수행을 독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나치의 게슈타포는 비밀경찰입니다. 비밀경찰은 사람들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학살하고 하는 주역이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국정원 시절, 국정원이 죄 없는 사람을 단한 사람이라도 영장 없이 구금한 적이 있습니까? 단한 사람이라도. 연행한 적 있습니까? 단한 사람이라 없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민간인을 또는 죄 없는 사람을 불법으로 연행 조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치 게슈타포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까? 국정원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자유의 수호자입니다. 자유의 수호기관입니다. 설사 100번 양보해가지고 거기에 몇몇 개인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조직 전체를 이런 식으로 모독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국군 누가 장성이 한 사람 잘못했다. 그러면 저 군대는, 국군은 나치의 독일군과 똑같다. 아니면 일본 군국시대의 군부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정원을 나치 게슈타프에 비교를 합니까? 비교할 데가 따로 있지. 그리고 정치 공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씌워진 혐의 아무리 읽어봐도 정치 공작은 없습니다.
북한 정권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자들의 사이버에서의 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고, 그 중에는 일부 정당과 일부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정당과 일부 정치인의 반국가적, 종북적 언행을 비판을 했다. 그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 공작입니까? 이게 무슨 선거 공작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북 공작이죠. 또는 대종북 공작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이라고 했다니까 히틀러의 나치 시대가 아닌가 싶다라고 했는데, 나치 시대가 어땠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히틀러를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었습니까? 이 시기에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가 없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라는 중책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시키겠다. 국정원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김정은과 남한의 종북 좌익 반역 세력밖에 없죠. 그 길을 열겠다는 것인지, 어쨌든 추미애, 우원식 두 사람의 이 발언은 반법치적이고 반사실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삼권분립적입니다. 이 발언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